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2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Reinforcement Learning for Generalization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범 지도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 4학기 재학 중인 주옥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 시계열 데이터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제가 진행했던 세미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는 강화학습의 핵심 원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 기존 강화학습의 한계점을 얘기 드린 후 오늘의 메인 주제인 메타 강화학습을 다룬 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메타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극복 방안의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개념적인 접근을 최근 논문들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아타리를 정복한 딥큐 네트워크, 알파고, 알파스타 등 게임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리오라는 게임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오라는 이 에이전트는 게임 즉 환경으로부터 이 화면에 보이는 상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정보를 가지고 에이전트는 다음 액션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액션을 행동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상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는데, 이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좀더 환경 게임을 간단한 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월드 게임을 마리오 월드라고 각색을 좀 해봤는데요. 게임 미션은 이 마리오라는 에이전트가 군바를 피해서 공주를 만나는 게 미션이고요. 에이전트가 가지는 이 상태 정보는 각 캐릭터들의 위치 정보가 가진 테이블이 될 테고, 액션은 위아래 좌우가 움직일 수 있겠고, 리워드는 공주를 만나면 1, 그 다음에 군바를 만나면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미국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강화학습의 에이전트의 최종 목표는 게임 시작을 해서 끝날 때그 최종 점수가 즉 플레이 동안 받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 시점에 있는 이 마리오가 끝날 때의 최종 점수를 최대화하는 미션인 그 미래를 예측해서 학습이 가능할까요? 성공하면 공주를 만나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칠 테고, 실패하면 이제 군마를 만나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오가 이제 공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줄여서 MDP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강화학습이 연속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고, 아래와 같이 상태, 액션, 보상은 이미 설명드렸고, 상태 변환 확률, 할인율, 그다음에 가치 함수, 정책, 누적 보상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태 변환 확률입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오가 이두 번째 이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액션을 위로 했다고 합시다. 원래대로라면 위로 갔어야 되는데, 한20% 확률, 즉 환경의 어떤 랜덤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20%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밀려서 군바를 만나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할인율입니다. 이 개념은 이 최종 시점에 공주를 만나서 받은 리워드 1을 이 이전 시점, T가 1인 시점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이 다섯 개의 상태에서 같은 경로에 있는 상태들이 공주를 이제 미래는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 미래의 가치를 감안하기 위해서 할인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 할인율을
간발하는 값을 사용하고 0.9라고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최종 시점 1을 받은 이 시점에서부터 한 스텝마다 0.9를 곱해줘서 미래 가치를 할인을 시켜서 T1 처음 시점에 그 가치를 예측을 하고 이동할 수 있게끔 힌트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누적 보상이라는 값인데요. 이전에 이제 설명드린 리워드와 할인율을 가지고 각 상태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리워드의 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이고요. 쉽게 이제 이 값들은 각 상태에서 미래의 기대 가치 평균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식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 마르코브 프로퍼티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래는 오직 그 과거의 정보가 아닌 현재의 정보에만 의존한다라는 성질이고 이전의 상태 정보를 감안하지 않으므로 좀 효율적인 학습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과학습이 유명해지게 된 어떤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ST가 시작 시점이 부터 해서 그 이전 시점 ST-1까지 에 대한 정보가 없이도 동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이 T가 4인 이 현재 시점이라고 했을 때이 이전 정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을 가지고 그 다음 시점에 액션을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치 함수입니다. 여기 이제 에이전트가 세 번의 게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각 상태에서 이제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구한 그 누적 보상을 각각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을 평균을 내면 오른쪽의 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그 누적 보상에 대한 평균 가치이기 때문에 expectation을 취해서 V of S를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연속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가지고 해당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하기 위한 액션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마리오가 오른쪽하고 이제 아래쪽 이동할 수 있는데 0.73이라는 값이 더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0.81, 0.91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액션을 결정해 가지고 공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가치 함수를 가지고 액션을 이제 결정을 했지만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세미나에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MDP 외에도 좀 중요한 강화학습의 특징이 Exploration과 Exploitation입니다. 왼쪽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에이전트가 이렇게 세 가지 지금 간단한 게임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이제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 가치 함수를 구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에이전트를 이제는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 경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더 간단한 게임이 아닌 더 복잡한 게임이라고 많은 스테이트와 액션의 어떤 조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다양한 에이전트가 다양한 스테이트와 액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탐험을 시키는 이제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고 충분히 학습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이 가치 함수가 결정이 될 값들이 결정이 될 테고 이를 가지고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착취를 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에이전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가지고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거를 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큰 크기가 큰 그리드 월드이고요. 네, 뭐 지금 이 도형들은 아래와 이전 설명한 마리오랑 붐바 그 다음에 공주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학습된 걸볼 수가 있고요.
더 이제 좀 자세한 내용, 제가 이제 생략했던 내용은 제 이전 세미나에 페이지 1부터 해서 54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강화학습 문제점입니다. 강화학습의 이제 환경은 에이전트가 이제 알아야 할 해답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블랙박스이고 에이전트가 이제 얻는 정보는 저희가 계속 액션을 해가지고 리워드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 정보만 계속 받게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상태 전이 정보와 그 다음에 확률 분포를 계속 에이전트가 모델 그 환경에 대해서 계속 추정을 하면서 학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습이 끝난 이후에 테스트 시점에 뭐 이미지 상태 정보를 가지고 학습한 에이전트가 갑자기 테스트 시점에서 이렇게 배경이 바뀌게 되면 학습이 잘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예시인데요. 슬롯 머신이 이제 성공 확률이 학습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일정하다가 테스트 시점에 갑자기 아래와 같이 확률이 바뀌게 되면 학습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왼쪽 슬로우 머신 같은 경우에 확률이 바뀐 경우,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레인보우 그리드 월드란 게임인데, 뭐 장애물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요 이미지 상태 정보를 가지고 학습하는데 색깔이 바뀌는 경우에서도 보면 이 왼쪽이 이제 기존 강화학습으로 해서 학습하는 경우고, 오른쪽은 이제 메타 강화학습으로 이제 학습한 경우인데, 다이네 가지 모두 다 학습 시점에서 보지 못한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에이전트가 어떻게 잘하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에 있는 이 기존 강화학습으로는 학습이 잘안 되는 거를 이 메타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에이전트가 잘 되는 걸 봄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메타 강화학습입니다. 메타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메타러닝과 강화학습을 접목하여 강화학습의 이제 일반적인 성능을 올리는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를 가지는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에이전트가 다양한 이제 태스크에 대한 거를 이제 그 RNN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테스트 시점에서 경험하지 못한 태스크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해 나갈 것인가라고 해서 알고리즘적인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하는 동안에 다양한 이제 환경을 접했을 때그 환경이 각각이 서로 다른 이제 그 MDP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접근 방법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 강화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이전트에게 이런 두 가지 기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같은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이제 풀수 있는 플레이 패턴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 시점, 즉 트레이닝 시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태스크를 풀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능을 끌어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강화학습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와 같이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에이전트의 이제 폴리시를 직접 학습을 잘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액션을 노이즈를 선택적으로 잘 줘가지고 학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에이전트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에 적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 환경에 대한 것을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이제 에이전트가 잘 학습해 나가는지에 대한 커리큘럼 러닝 같이 하는 학습 방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스테이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성능을 올릴 거냐라는 접근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워드에 대한 거를 다양한 태스크에서 가능하게끔 맞춤형 리워드 같은 것들을 매핑을 시켜서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제 요 위에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해 나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폴리시 쪽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인데요. 트레이닝 태스크하고 테스트 태스크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리워드와 프로버빌리티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이조차도 학습하듯이 하자. 라는 게이 논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RL2라고 해서 Best Reinforcement Learning via Slow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구글에서 2017년도에 나온 Learning to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이두 가지 논문이 똑같은 아이디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환경들이 있고 이 환경이 들어오고 이제 학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노란색 라인에 있는 이너 루프는 기존 강화학습처럼 학습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우터 루프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슬로우 러닝인데요. 슬로우 러닝 부분에서는 이 환경의 정보 자체도 이 LSTM이라고 해서 RNN 계열에 있는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가 그 변화를 이제 인지해가지고 학습을 하게끔 한다라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RL2, RL 제곱이라고 해서 RL이 두 개가 동시에 학습이 된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Learning to Reinforcement Learn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바로 나와서 두 개가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OpenAI와 구글 역시 좀 경쟁 구도에 있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꺼내놓은 논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디어는 이 정책 네트워크에 입력을 할때 상태 정보 외에도 이전 액션과 리워드를 넣어줘가지고 환경의 어떤 변화 자체도 같이 학습을 하겠다라는 게이 논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돌려봤었는데요. 이 보시면은 분명히 트레이닝 시점에서 다양하게 이제 학습을 했더니 테스트 시점에서도 이렇게 확률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슬롯머신이 바뀌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 리워드 분포에 대해서 나온 타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그리드 월드라는 환경에서도 이 장애물들이 색깔도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기도 해도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액션 쪽에 이제는 그 메타 러닝을 생각한 방법인데요. 논문은 이제 메타 리인포스먼트 러닝 오브 스트럭처드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2018년도 ICML에 채택된 논문이고 UC 버클리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각 태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각 태스크마다 이 뮤하고 시그마라는 노이즈를 이 전기분포에서 나온 노이즈를 별도로 줘가지고 각각 태스크마다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노이즈를 다르게 주자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아주 좀 좋은 성능을 낸 걸로 결과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리퍼가 이 장애물을 다 옮겨가지고 여기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건데 이 지금 제안하는 이 메이슨 MASN이라는 이 연구는 보면 꼬린 지점에 다 도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이었던 거는 다 도달하지 못했거나 랜덤인 경우는 아예 꼬린 지점에 가지도 못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플러스로 봐도 빠르게 학습이 잘 되는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에이전트 디자인으로 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바꿔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원래 이제 에이전트가 보통 고정이지만 카멜레온 같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 학습을 시키면 더잘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논문은 Reinforcement Learning for Improving Agent Design이라고 해서
데이비드 하라는 월드 모델로 유명한 저자가 ICML 2018년도에 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같은 이 정책 네트워크에 스테이트 정보라 외에도 이 바디 특성 정보, 그러니까 넓이, 길이, 무게 같은 게 있는데 이 에이전트에 그런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같이 하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결과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건 이제 보통 에이전트가 될 테고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런 좀다어좀더이 높낮이가 다른 코좀더 어려 보이는 환경에 에이전트의 다리를 더 늘림으로써 이 에이전트가 이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을 해서 자기 모습을 바꾼 겁니다. 카멜레온 같이. 그래서 요 아래 결과를 보셔도 요 몰로로지라고 해서 이제 그 에이전트가 자체가 이제 변형돼서 학습된 경우가 기존 고정인 에이전트에 대비해서 훨씬 빠르게 학습된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재미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다양한 이제 환경이 나올 텐데 그 환경을 어떻게 에이전트가 학습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건데 그냥 다 매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쉬운 환경에서부터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해서 커리큘럼 러닝식으로 이제 그 환경을 에이전트한테 학습을 조금씩 이제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 바이페달 워커 하드코어라는 이제 환경이고 오픈AI 짐에 있는 바이페달 워커를 더 하드코어로 만든 건데 원래 바이페달 워커 환경조차도 쉽지 않은데 좀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까지 이동하는 거고 뭐 리워드와 맥스 스텝은 다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연속적인 값들을 있는데 이 변수들을 조절해 가지고 환경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에이전트가 처음에는 쉬운 환경에서부터 점점 어려운 환경에 점점 적응해 나가게끔 해서 환경을 계속 커리큘럼 러닝 같이 해서 진화시키고 그 진화시키는 환경, 어려워지는 환경에 에이전트를 계속 적응해 나가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논문 또한 ICML 2020년도에 채택된 논문이고 우버 AI에서 발표한 논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서는 이렇게 플랫해가지고 쉽게 갈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이 파라메타들이 이렇게 좀 값들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인데 어려워지는 환경에서도 이 에이전트가 점점 학습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마지막 요 챌린징한 환경에서는 이제 그냥 기존 강학습 모델로는 이 환경을 학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정보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스테이트 정보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 레귤러리제이션을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이야기한 두 가지 논문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왼쪽은 라드라고 해서 ICML 2020년도에 Reinforcement Learning with Augmented Data라고 해서 유시버클리 꺼낸 논문인데 다양한 이제 그 강화학습 환경에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해서 성능을 높였다라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Image Augmenta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이 데이터를 Augmentation하고 그 Augmentation 한 것과 원래 이미지 간의 그 결과가 유사하게끔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데이터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용한 기법을 두 개를 채용을 다 해가지고요.
추가로 밴디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각각의 태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어그멘테이션 기법들도 거기에 맞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하에 이 밴디드 알고리즘 적용을 했고 실험 결과 이렇게 잘 되는 거를 이제 실험을 또 돌려봤더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경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녹색 물고기가 학습이 잘 돼서 작은 물고기부터 먹기 시작해서 점점 몸집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커가는 게임인데 잘 되는 걸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대한 리워드도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 할때 보지 못한 환경에서도 잘 되는 이 테스트 리워드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레귤러리제이션 로스도 떨어지는 거를 같이 볼 수가 있었고 이 논문은 2021년도에 그 페이스북 AI에서 Automatic Data Augmentation for Generalization in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게임들이 있고 이 게임들이 제일 맞는 어그멘테이션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크롭이 잘 된다라고 매칭이 되어 있고 일부 게임에서는 또 로테이트라든지 뭐 이게 지터 같은 걸 써서 잘 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워드인데요. 이제 태스크마다 어떤 리워드 가지고 단일 리워드 가지고 학습하기에는 이제 싱글 태스크에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리워드를 가지고 학습하는 대신에 에이전트마다 다양한 태스크가 있을 거고 그 태스크에 다른 꼴을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학습을 하자라는 거고 그 태스크마다 다른 꼴을 부여하는 거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생성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갠을 이용해서 각각 태스크에 맞는 골을 생성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또한 RCM의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타 강화 학습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경들이 많진 않은데 제가 이제 찾은 것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한 환경 이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픈AI에서 이제 제공하는 프로겐 벤치마크라고 해서 16가지 게임이 있는데 지금 네 가지만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이 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레벨 이런 다양한 이제 그 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이 다이버시티에서 많은 다양성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코어로도 한 몇천 개의 이제 스텝을 돌릴 수 있어서 빠른 이제 검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6개의 모든 환경이 두 가지 이지 앤 하드로 해서 난이도 조절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벤치마크 환경으로는 UC버클리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다섯 개의 이제 그 유명한 오픈AI의 지금 환경에 이렇게 이제 DRE라고 해서 세 개의 이제 스테이지로 제공하는데 어떤 디터미스틱하고 랜덤 성격이 되게 강한 거.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이제 익스트림이라고 해서 이세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벤치마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내용, 이제 강화학습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차드 서튼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좀 씁쓸한 교훈을 남겨서 화제가 이제 됐었는데, 이로 인해 이제 좀더 많은 메타 연구의 동기부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그 연구들이 인간이 이제 지식을 넣어서 하기보다는 모델 자체가 이제 인간처럼 학습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 이미 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이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에 이제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저의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